태어나, 내가 앞서 나가면서, 전진해서 나가는데, 내 자신이, 사단장이 내가 만약에 후퇴를 한다면, 너희들이 뒤에서 나에게 총을 쏴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사단장, 정말, 전쟁사의 영웅이라고 하는 백선엽 장군.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분도 굉장히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아, 엄청나게 홀대받았어요. 적폐라고 지금 찍어갖고 네. 말이죠.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한국전에 아, 말도 참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이유로, 왜 북한한테 다 넘겨주지? 지켰다는 이유로 말이죠. 예. 그 밖에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 이후에 자기 동생 백인엽과 그 선인재단을 하면서, 인천에 있는 그 학교, 선인재단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한 대로 적폐로 뒤집어 씌워갖고, 결국은 그 선인재단 다 뺏겼어요. 네. 이름만 있습니다. 근데 이 백씨 가문, 이 백선엽, 백인엽, 백선아, 여동생까지. 이 엄청난 집안이에요. 네. 그 백선엽 사성장군, 그리고 동생 백인엽은요, 중장. 그러니까, 쓰리스타. 동생, 여동생까지도 완스타. 뭐 이렇다고 그래요. 아주 집안이 말이죠. 사방이 다 별이에요. 아주 무사, 무인 집안입니다. 예,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뭐죠. 한국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백선엽 장군님의 그 98세 생일을 여러분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생일 파티를 말이죠. 아주 깜짝 쇼로다가, 깜짝 파티라고 그러는데요. 서프라이즈 파티.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해주는 이러한 생일 파티를 미국이 함께 가족들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아주 흐뭇한 뉴스.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미팔군에서 주한미군에서요. 대통령 문재인의 생일은 몰라도 이 백선엽 장군의 생일은 챙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 올려보냈는데요. 지금 생일 파티 하는 네, 그 21일. 장면입니다. 장면인데 지금 해리 해리스 미 대사도 나왔어요. 지금 옆에 양복 입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미연합사 사령관 마이크 빌스, 미8군 사령관, 예, 로버트 에이브럼스, 아까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렇게 다들 모이셔서 축하를 해준 거죠. 이거 지금 감동스러운데요. 예. 너무 아니, 감격이죠? 문재인은 왜 이런 날화안 보내는 거예요? 뭐 보낸다 해도 예, 통과도 안 시키겠죠. 뭐, 저 좌파 정권에 대해서 말이죠. 이 백선엽 장군님이 무슨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정말 했는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 뭐 참석을 했는데, 꼽사리는 꼈는데, 정말 그 미국은 말이죠.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의리,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다 이거예요. 최고로 쳐준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그 2013년부터 명예 미8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한게 백선엽 장군이 최초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주둔 미군이 해외 주둔하는 미군이 그 주재국 그러니까 현지 국민을 명예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 최초고 앞으로도 전대미문. 예, 백선엽 장군이 최초랍니다. 예, 미국에서. 그래서 명예 미8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경기도 평택에, 평택 캠프죠. 예, 험프리스 그 미8군 사령부 건물에는요. 백선엽 홀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야, 이건 뭐, 이건 뭐 굉장히 영예죠. 대단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 그 역사를 지우기에서 그럼요. 폄훼하고 또 공격하고 해서 적폐로 몰아버렸는데 미국은 이렇게 우대를 아, 해준다니 최고의 감동스럽네요. 예. 예, 우대를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 그, 심지어 말이죠.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미 대사, 그리고 주한미 사령관이 말이죠. 내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백선엽 장군을 만난다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한테, 예, 와서, 가서, 인사하는 거죠. 예,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해리슨도 이 예, 사성 장군이에요. 사성 장군이죠.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예? 이 백선엽 장군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주한미 사령관으로 지금 부임했다라고 하면서 가서 백선엽 장군에게 제일 먼저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만큼으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미국 군인들은 말이죠. 당신과 우리는 혈맹이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함께 전투에 참여한 우리는 동지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의 사성 대장이시거든요. 이 대장으로서의 예우를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한미사령관이 취임 딱 하면서 전입신고를 백선엽 장군한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건 정말 우린 이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펜스 부통령 신의 한수 자료에도 보였지만 그 펜스 부통령의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반공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가치를 펜스 부통령도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다 이거예요. 퍼스트. 그 다음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부친. 지금 사령관. 현재 사령관의 부친도 백선엽 장군과 함께 한국전에 참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는 감동스러운 게요. 그 해리스. 저 무릎 꿇은 거. 예. 그 주한미 대사가 무릎을 꿇고 말이죠. 그럼요. 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백선엽 장군을 맞이합니다. 예, 무릎을 땅에 딱 꿇고 감동이죠. 예, 딱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서서 손으로 대사 악수하는 게 주한 미국 대사 아, 엄청난 자리예요. 엄청난 자리죠. 뭐 여러분들 뭐 예, 대사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진짜 특히나 대한민국 지금 아, 북한과 그럼요.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2년 만에 간신히 온 대사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맞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분 그 해리에서 가족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사성 장군의 응? 이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모친이 또 일본 예. 여성이고요. 그렇죠. 예, 모친이 예. 그리고 또 이분이 원래는 우리한테 올 국방부 게 아니라 장관까지 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그럼요. 이분이 원래 예. 아 대한민국으로 올 게 아니라 좀 전에도 2년여 동안 우여곡절결에 왔다고 그랬는데 호주 대사로 먼저 발령이 됐었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 대사로 오는 과정에서도 이 해리슨 그 대사께서 과연 그 트럼프한테 그랬답니다. 한국에 내가 또 그 배경이 우리 모친이 일본 여성인데 내가 한국에 갔을 때 환영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우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오셔서 말이죠. 아 우리 백선엽 장군에게 최대한의 여러분들 저 자료 사진 보십시오. 최대한의 예를 갖춰서 저렇게 두 손으로 말이죠. 99세 된 그러한 그 원로 태역 장군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예우를 갖추고 단지 자기 자신들 자기들의 선친들과 함께 목숨을 거고 한국전에 참여해서 싸워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말이죠. 미국은 최대한의 예우를 다 갖춥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정권 한 거 좀 여러분들 살짝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재방송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김대중 정권 때 50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이 말이죠. 김정일이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그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간대에 50주년 기념행사 장면에서 갑자기 돌연 시가 행진을 취소시켜버렸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선엽 장군은 말이죠. 보란 듯이 내가 지킨 내 나라의 이 국군들의 위용을 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 어른이 그렇게 학수고되어 있는데 이런 자의 김대중이 말이죠. 얼마 전에 김정일이 만나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고 시가 행진을 말이죠. 이런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자들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이렇게 백선엽 장군은 홀대를 받았고요. 또 하나 2006년도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말이죠. 동작동의 현충원 기념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그 당시 미군, 미합참의장이나 또 미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8군 그리고 한미연합사 뭐 등등에서 말이죠. 미군 관계자들도 함께 다 그 현충원 행사에 참석을 했답니다. 2006년도 행사.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노무현이란 사람이 말이죠. 그 중요한 현충원이면 뭡니까? 국군 상위 용사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전사자들이 다 묻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 행사장에서 정치인들하고는 악수를 하고 우리 백선엽 장군과 그리고 그 미국 한미 이 주둔 병사들 그리고 장교들 미8군 사령관 모두 외면하고 악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노무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 몇 장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요 사진도 아주 감동적이죠. 예. 요게 이제 미8군 취임식 이 취임식입니다. 행사가 네. 끝나고 이임하는 버나드 샴포 중장이 그렇죠. 백선엽 장군에게 인사하는 거 보세요. 크, 이렇게 정말 깍듯하게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참. 예,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사실 6.25 전쟁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됐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군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미군들과 함께 싸웠던 정말 용감한 백선엽 장군을 잊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그냥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저 미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 대단하다. 예, 잊지 않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동맹이 깨진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 나와 싸웠던 친구, 나는 끝까지 저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아우, 저는 가슴 뭉클한데요. 정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오면서도 분명히 신현식 대표님도 굉장히 감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뉴스를 끌어왔는데 역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동에 눈시울이 젖을 겁니다. 지금 2006년도 노무현은 말이죠. 미팔군 장성들과 우리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현충원에서 악수조차 안 했던 이러한 모습과 함께 지금 현재 지금 오늘날 현재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와 그리고 6.25 참전국 함께 그 참전했던 그 참전 국가의 대사들 대여섯 명이 말이죠. 함께 와서 우리 백선엽 장군님의 98번째 생신을 축하해 줬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한편 고맙고 한편은 말이죠. 우리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재인 세력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부러 규합하려고 할 필요 없이 지금 5천만 인구들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반문재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지만 별 4개가 백선엽 장군 휠체어를 끌고 간다. 그러지 말죠. 딱 무릎 꿇고 인사하고. 맞아요. 아, 정말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죠? 네. 예? 나라를 지켜준 영웅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인들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아주는데. 그러니까 아, 말이에요. 정말 화나는데요.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나? 우리의 영웅을 우리가 홀대하고, 예? 소외시하고 말이죠. 오히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자기 자신들의 3만 6천 명 이상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준 이 나라에 그 지금 현재 구순이 넘으신 그러한 원로 무사, 무인, 군인, 이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미국은 이렇게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 언론 보도에 한줄안 나오지만 그렇죠. 매번 주한미군 사령관, 미팔군 사령관이 이 취임식을 하면서 항상 우리 백선엽 장군님께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떠나서 말이죠. 또다시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부끄럽단. 예. 백선엽 장군과 함께 이러한 우리 이 나라를 지켜줬던 모든 정말 숭고한 우리 군인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원로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이, 오늘 마지막 뉴스가 아주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훈훈하고 감동적이었고. 아유, 진짜. 하,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말이죠. 예, 대한민국에선 적폐예요. 지금 좌파들이 백선엽 장군을 적폐로 몰고 말이죠. 대우는커녕 욕이나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하, 그래.